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. 저희 한샘트럭 거래처 중에 하나죠. 오토레더 뒤에 자동차 다리 장착 가능한 이천에 있는 상현 모터스에 왔습니다. 특장명은 뭐 네임이 코브라 특장이라고 하고요.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요건 이제 농기계 운반차로 이제 매매할 차량입니다. 화성에 있는 구독자님한테 제가 매입을 해가지고 740짜리 10년식 63만키로 매입해서 광고를 올렸죠, 제 영상에. 그리고 여수에 계신 구독자님 보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자동 사다리 만들어서 매매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. 앞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예정은 12월 초 예정이었는데 제가 상현 대표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좀 빨리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한 2주를 앞당겼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? 오늘 화요일이거든요. 제 생각에는 이동간에 조금 정비할 부분이 있어요. 큰 건 아닌데 뭐 캡 안 들리는 부분 이런 거 있어가지고 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색집 가서 적재 한번 안 건드릴 거야. 보여드리겠지만 깨끗합니다. 굳이 여기에 농기가 쉴 때 깨끗해서 단가를 올릴 바에는 제가 여수구대 말씀을 드려서 요거는 칠 안 하고 앞부분만 아무래도 벌레랑 이런 거 붙기 때문에 녹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깨끗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요 차량 또 바로 매입하자마자 제가 직접 판매하는 차량이고요. 사다리차, 자동사다리차 여러 개 보유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농기계 아마 운반하실 분이에요. 여수 구독자님 대표님인데 하실 분인데 2단 접이식 자동사다리 되어 있고 보조다리 양쪽에 두 개 옵션을 추가했습니다. 적인 지금 떠 있는데 여기 지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되겠고요. 여기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 가능하다는 점. 그 다음에 철판은 기존에 구독자분이 화성 구독자님이 쓰시면서 다 해놨고 갈비때도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쭉 다 넣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상태는 연식들이 매우 양호하고 농기계 운반용으로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하다 이 차량입니다. 적재형도 보시다시피 깨끗하기 때문에 굳이 도색을 해서 단가를 올릴 바에는 캡 부분만 제가 도색하는 조건으로 해서 말씀드렸고요. 이 차량은 또 바로 매매가 될 거예요. 예, 구독자님 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이런 자동사다리 예, 많이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